그래, 내가 이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마침 이때 소문이 들려옵니다. 신흥종교 동학에 접주님이 계신데 놀라지 말아요. 도수를 부린대요. 하늘을 달리는 거예요. 태양 가까이 달려. 하늘을 달리다. 네? 두 발이 녹아진다 하더라도. 다른 하늘을 날아. 도술에 대한 노래였구나. 모든 게 우리 프로에 특화된 분이네요. 네. 그래서 도술사를 찾아가 봐야지. 그래서 찾아간 거예요. 그때 감동 먹고 바로 입교를 해요. 그리고 이때 이제 김창암에서 김창수란 이름을 얻게 되는 거죠. 네. 그때 이제 입교를 했는데 이 평등 사상을 막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갖고 몇 개월 만에 몇백 명을 전도해서 전도왕이 돼요. 그럼 전도왕이 되면 이 동학은 포접제라고 그래서 여러 포주들이 있고 포주 밑에 접주들이 있거든요. 나이 18살에 접주가 돼. 한 지역에 장이 돼요. 그래서 별명이 아기 접주입니다. 어려서? 어려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마침 그때 동학농민 운동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이름이 막 나기 시작한 거예요. 아기 접주가 날아다닌다 이렇게. 근데 그때 한 통의 편지가 와. 딱 봤더니 안진사, 안태훈이라는 사람한테 편지가 와요. 안태훈이 누구냐? 동학 토벌 때 대장이고 이 사람은 동학군이 가장 두려워하는 장군 중에 장군이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안태훈이라는 사람이 편지를 보내서 뭐라고 그랬냐? 이보게, 내 자네 얘긴 잘 들었네. 나이는 어리지만 뛰어나다고 하더군. 내가 자네를 토벌하다가 자네가 목숨을 잃으면 훗날 인재를 하나 잃을 수 있으니 우리 서로 화친을 맺으세나. 그래서 암묵적으로 서로 회맹을 맺어요. 서로 공격하지 않기로. 그리고 나서 이제 동학의 내분이 일어나요. 그래갖고 완전히 이제 정부군에 쫓겨서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된 거죠. 그리고 안진사를 찾아가요. 그래서 안진사를 만났는데 따뜻하게 맞아줍니다. 자네가 장수였구만, 이리 오게. 그리고 소개를 시켜주죠. 내 아들들인데 공군이도 있고 정군이도 있고. 야, 중군아, 이리 와. 예, 아버지. 그래서 안중군을 만납니다. 어? 안진사의 큰아들이에요. 아, 진짜? 안중군이죠. 인생이 너무 드라마틱하다. 그 당시에 김구 선생님이 바라본 안중군의 어린 시절은 어땠을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사의 맏아들 안중근은 16살에 상투를 틀었고 날마다 사냥을 다녔다. 영기가 넘치고 여러 군인 중에서 사격술이 제일이라 나르는 새, 달리는 짐승을 백발백중으로 맞추는 재주가 있었다. 이제 안중근을 만나서 함께 호연지기를 기르는데 자 그러다가 이제 중국으로 떠나요. 한 1년 정도 여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여행하는 와중에 뭐 죽을 고비도 넘기고 의병에도 참여하고 이제 다양한 일들을 겪고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그때가 어느 때였냐면 1895년에 명성황후가 일본 낭인들한테 시해당하죠. 을미사변.
3일은 동해. 뜨거운 불길이 일어나게 되고 직후에 상해에서 임시정부가 만들어진다는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그러면 임시정부에 내가 가야겠다. 그래서 이제 상해에 왔는데 상해에 와서 제일 먼저 이제 누구를 만나느냐, 바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안창호 선생님한테 뭐라고 말씀드리냐, 문지기 시켜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때 안창호 선생님이 뭐라고 생각을 하시냐면, 아 이분이 지금 내가 특별한 어떤 그 관직이나 벼슬을 주지 않아서 서운하셔서 나한테 일종의 시위하시는구나. 문지기가 뭐예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부 선생이 아니다, 진짜다. 나 그냥 창문 닦고 마당 쓸고 딱 그 일하는 게 내 소원인데 그거 좀 시켜주세요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창호 선생님이 딱 명함을 만들어. 경무국장. 지금으로 따지면은 뭐 경찰총장, 국정원장 정도를 준 거죠. 그래서 경무국장 하시면서 아까 그 얼굴 보셨잖아요. 정말 무서우셨어요. 그래서 밀정이 있으면 과감하게 가서 처단하시고 완벽한 이제 경무국장의 역할을 하고 계셨죠.